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동해선을 타고 왔습니다. 일광역에 내렸습니다. 전번에 한 일주일 전에 일광역에서 항리까지 갔는데요. 항리 거기에 지금 그 해변 쪽에 막히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조금 뒤쪽 뒷길로 해서 그 죽전이나 이제 전 대변항까지 가려고 그래. 대변항까지 가서 오늘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해변은 지금 그늘이 없거든요. 그래 장거리 그거는 좀 안 좋고 그래서 송정까지는 이제 너무 멀어요. 해변 쪽 그러면 이제 기장서 송정까지는 또 괜찮은데 지금 일광서 송정까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광에서 기장역을 찾아가려면 안쪽으로 쭉 들어와야 돼요. 내륙으로 그래 쭉 들어와서 기장역까지 지금 오늘 코스로 정했습니다. 전부터 얼핏 이 지도를 한번 봤는데 그때도 지금 제가 지금 요 일광역에 내린 거예요. 일광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지금 전에는 이리 빙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 항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길이 막혔어요. 바닷가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 전에 뒷길로 하여튼 오늘 가는 그 길이 아니면 또 다음 길로 가야 되는데 물어보고 저 가서 한번 여쭤보고 요 뒷길로 해서 이리 넘어가려는 거 해변까지 이제 요 군부대를 지나서 이 해변으로 접속하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곧 아직까지 길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동네에서도 막 길 없다 그런 말씀만 하시고 어디로 가면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잘 몰라요. 그분들은 이제 잘 말씀 잘 안 하고 있어가 요 이제 길 보면 요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그 이제 여기 어디까지 저도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제 해변으로 걸으려고 그러는데 요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대변이 있고요. 월전이 있어요. 월전까지나 예, 거기서 이제 기장으로 가면 돼요. 월전에서 또는 대변에서 기장으로 가면 됩니다. 기장역까지. 예,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걷는 것보다는 거리가 더 멀어요. 예, 직선요. 예, 기장에서 일광 가는 그 동해선 철길보다는 왜냐면 빙 두르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은 날씨도 덥고 이렇게 되면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걷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장역까지 예, 가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일단 일광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전번처럼. 근데 오늘은 그 해변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해수욕장 뒤로 뒷길로 쭉 해갖고 모래사장 가지 않습니다. 이제 전번에 모래사장 제가 일광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으로 걸어서 갔고요. 지금은 바로 이제 일광 그 뒷길로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성룡차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그 길에.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 길도 좀 가서 좀 물어봐야 돼요. 이제 쭉 저까지 저 뭐 대변항까지 통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고 제가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뭐 이렇게 연달아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이게 저 유튜브 영상도 또 혼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 일광서 기장역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리까지입니다. 일광 항리입니다. 제가 그래 이름을 저거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 항리를 지나가는 거죠. 예, 올라갑니다. 아, 지금 여기 표 검사한 대로 지납니다. 이게 톨게이트인지 예, 정상적인 원점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예, 톨게이트 지났습니다. 자, 여기는 일광역 대합실입니다. 예, 대합실입니다. 일광 1번 출구입니다. 일광 해수욕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광 해수욕장 쪽으로 나갑니다. 자, 1번 출구로 나갑니다. 예. 아, 오늘은 뭐 부지런히 갑니다. 이제 전번에 한 왔던 일주일 전에 한 왔던 글이기 때문에 예. 좀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자, 일광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번에 왔을 때 그 서핑보드 위에 그 몸을 싣고 짱대로 하나 이래갖고
이제 그 서핑보드가 이제 물에 이렇게 뜨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젖어서 저렇게 이제 그 강 바닷가 쪽 나가신 분 계셨는데, 그래 그때 제가 이런 물어보니 뭐 하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 그 좀 쉽게 말하면 뭐 운동하는 거죠. 운동. 예, 쉽게 말하면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서핑보드 그거 이제 이렇게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못 쓰고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서핑보드 하는 게 본래 서핑보드 용인데 그 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서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예, 뭐 죽었다 하기엔 좀 부끄럽고, 예, 그런 걸 이제 구해서, 예, 그래 이제 그 바다 위에서 타는 겁니다. 어, 그것도 좋은 길이 되겠어요. 큰 경비 안 들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 구명조끼 딱 입으면은 어, 그 저 또 이렇게 어, 위험이 좀 감소됩니다. 자, 일로 쭉 갑니다.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예, 자, 일로. 자, 일로 건넙니다, 지금. 자, 일광역입니다. 일광역을 지금 나갑니다, 저는. 자, 일광역이 나갑니다.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리죠.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일광역입니다. 여기 대복집 있고요. 예, 대복집. 저는 이제 요 며칠은 지금 그 식사는 제일 마지막에 라면을 안 먹어요. 그 이제 너무 이제 배가 부르고 또 귀찮고 해서 안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걸어봅니다. 안 먹고 오늘은 이제 순두부가 날짜가 6월 2일까지더라고. 어, 이러면 지금 날짜가 며칠입니까? 지금 6월 오늘 13일인데. 그래 안 돼가지고 지금 강제로 한 개 또 먹었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살 때부터 그럼 날짜 넘은 건데 지난 건 산 일단 그래서 빨리 이제 안 굽으면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 상했다 싶으면 버려버야 됩니다. 우리 살짝 데펴갖고 그래 저, 이제 아까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먹고 나왔습니다. 그 먹은 좀 든든하지 그러니까 순두부. 예, 그러니까 비닐 포장이 딱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아 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 가야 되니까. 오른쪽 가봅니다. 일단 해변 이제 그 해수욕장 해변을 또 돌았다가 예, 뒷길로 그렇게 한 물어보고 갈겁니다. 그 가면 대변항으로 빠질 수가 있는지 대변 쪽으로 제가 그 부근에 가서 물어보고 이제 길을 제가 선택할 겁니다. 요 가다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제 그럼 진작 요 빨리 이제 그 두 번째 그 해변길은 안 되고 두 번째 그 거길 강변도 어 바다 해변도로 그게 된다 그러면 그 거길 타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큰 간선도로를 타야 돼요. 예, 그래 갖고 중간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 죽전 예, 죽전까지 다 그럼 막힌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주변에 요 막히거든요. 예, 항리 그 주변으로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벗어나면 되니까 예, 그래 가다가 지금 이제 요, 그, 마을, 요, 계신 분인 듯 한 분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좀 더 가서, 예, 저는 요부터, 예, 그분 서핑보드 타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타고 있었다고. 지금 물이 많이 좀 찼습니다. 물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느낌에. 어, 물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물이 좀 전에보다 더 이렇게, 물이 수면이 높습니다. 자, 예, 자, 가다, 자. 지금은 일광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광역에서 나와서 일광역은 지금 이제 안 보입니다. 예, 부전 입고 예, 부전 입고 돌아왔을 때 예, 부전 입 부전이란 해맞이 빌 예, 해맞이 빌 해맞이 빌입니다. 이런 데에 정말 사람 없지, 안 보이죠? 예, 어제도 어느 분이, 그 뭐, 보수옥이 없다 하는데, 요, 이런 데 없습니다. 이런 데도 막, 요, 그래도 요 관광지, 유명 관광지인데, 낮으로 사람이 안 댕깁니다. 관광 오시는 분 빼버리면 정말 사람이 없다. 여기도 관광 오신 분이고, 걷기 운동 하신 분 빼놓아버리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비 있다는 이야기고, 예, 꽉 차있으면, 뭐, 여름 해수욕철, 해수욕장철 같으면, 뭐 길에 뭐 많이 당기시겠죠. 지금 어디 가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저 고기 전어 비슷한 건데 숭어, 예, 숭어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새끼들인데 예, 싹 물을 왔다가 또 물밑으로 내려갑니다. 예, 가, 예,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요. 이건 그 깊은 건 그렇게 깊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야파갑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 모래가 쌓여서 그런 것 같은데 입구에. 자, 전 지금 이 도로로 갑니다. 아, 이 도로가 이름이, 아, 이 도로 건너가 봅니다. 이 도로 이름이 예, 강송교. 예, 바다 강에다 송. 요 강송교입니다. 이름이 강송교. 예, 강송교. 예, 이름이 좀 특이한데 큰 다리는 아닙니다. 자, 오늘은 햇빛 쨍쨍 납니다. 저는 죽전이나 아, 월전이나 뭐 죽전 또는 막 까지 또는 대변항까지 예, 대변항 지나면 멀어지니까 예, 죽전에서 이래서 가는 게 최고 좋은데 그 길이 딱 그리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대변은 제가 걸어 내려갔었거든요. 기장에서 몇 번. 예, 대변항은 예, 그래서 이제 대변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저는 이 도로 따라 가는 거예요. 이 도로. 이 도로는 이제 해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길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댕기더라고. 차가 그때 보니까 몇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막혔으면 그래 그안 갔을 거 아니 차들도. 예. 예, 지금 저는 갯마을을 그리워하는 해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작품 어느 작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갑니다. 저는 자 기장 요 해수욕장 바닷가에 가고 있습니다. 아 기장에 많이 없는데 요 외국인들 한 가족 와 계시고요. 한가족 와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식당이나 뭐 카페 있는데요. 그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데,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 요 지금 아까부터 촬영은 안 됐는데 아까 그, 예, 그것도 카페 같습니다. 이제 일경은 조금 이제 거리가 조금 멀거든요. 부산서 조금 멀어요. 이제 예, 조금 그럼 먼데 그러나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안 커서 먼저 기장이 이제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송정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오시리아는 해변은 아니고 예 오시리아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자 그전에는 버스길 뒤에 버스길 따라서 예자 일단 해변으로 갔다 뒤로 저 빠질 겁니다. 바닷가 예 끝나는 지점 예 해수욕장 끝나는 지점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빠질 겁니다. 왜? 왜냐? 항리를 지나서 예, 죽전 그리고 대변까지 제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거 가서 한번 더 바로 뒤에 저겁니다. 여저 저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요건 저 해수욕장 그요 도로고요. 해수욕장 요거는 인도, 저 인도입니다. 아, 저 앞에 길 저런 데 돌아가지 않습니까? 길이. 예, 자, 제가요. 일로 이제 저길 따라가겠습니다. 어차피 갈 거. 예, 여기서 저로 오른쪽 돌아간 겁니다. 길로. 예, 여기서 길로 이제 길로. 예, 이제 여길 따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해수욕장 제가 해수욕장 길갈수 있는데
어차피 저 이 길로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길로 지금 자 이 길로 타고 그 우리가 해변에 그 경비하는 곳을 지나서 그 저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저 이제 제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보면 쭉 연결이 다 되어버립니다. 이제 죽전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월전 또는 죽전인데요. 네, 월전 또는 죽전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계신 분 저 앞에 한 분 오시는데 주차장 관리하신 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길 따라가면은 대변까지 나가는 건 모르고 예, 그까지 길이 없답니다. 이런 길이 해변길이 없다는데 제가 일단 예 한 가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예, 여기 따라는 일단 항리는 지나간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군부대의 그 항리에 있었거든요. 저 건너편에 항리, 저 건너편에 예, 끄트머리, 예, 끄트머리 거 있었습니다. 저 예, 등대 그 뒤로 걸러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오늘 이제 여기를 따라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해수욕장을 더 거쳐서 일로 와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이리로 간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길로 올라왔는데요. 전번에 그 보면 영상 보면 일주일 전에 그 일광 항리란데 일광 항리 일광 단 항리 항리까지가 이제 해변으로 그런 도로입니다. 오늘은 예 여기 해변까지 나옵니다. 예, 바닷가 오늘은 그러니까 여길 따라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 간다고 이제 저 끝까지 가진 않는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땐 차는 못 가도 가면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거기 가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 전번에는 그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해서 제가 이제 그대로 철수해 버렸죠. 예, 저 일광역까지 오늘은 제가 이제 기장역을 가는 겁니다. 제가 기장에서 송정까지는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고요. 그다음 일광에서 송정까지는 또 가능한데 그거는 한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더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총적으로 한 적어도 한 일곱 시간 정도 요리 잡아야 되거든요, 일정을. 예, 그리 되다 보니까 예, 송정은 왜 그 안에 가면 여기 가까워요. 예, 여기 가까워요. 일광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선호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윗길인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이 길이 아니고 윗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길 따라인데, 이 길 따라. 예, 길은 여기. 아까 이 길이 이제 올라가, 어차피 지금 저 위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예. 예. 저 길도 지금 절로 가고, 지금 같이 합해집니다. 아, 그때 배 저거 이제 좀 밖으로, 이제 지금 밖으로 배가 일단 그 뭐 바지선인가 모르겠는데 약간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밖으로. 예, 예. 무슨 공사를 하러 왔는 것 같은데 중간에 지금 그 바다 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예, 무슨 예, 작업차 그려온 것 같고요. 지금 이 길인지 이제 위에 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자, 요거 좀. 혼동스럽습니다. 혼동스러운데요. 아, 웃거린 것 같은데. 기장해안로. 아, 기장해안로가, 여기 기장해안로고요. 아, 아, 똑같네. 기장해안로인데. 아, 기장, 예, 기장해안로입니다. 아, 그럼 기장까지 맞는데. 그럼 일단 여기 기장해안로 해놨거든요. 예, 그럼 일단 이 도로 맞습니다. 저것도 막 두 개가 있는데. 저, 예, 일단 여기를 따라가 봅니다. 예. 요 갈매길 그런 건 아니거든, 요 길이요. 갈매길 저 바닷가, 저 해변에 있습니다. 해변에 있습니다. 아, 이 길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저기, 아, 저는 저,
이리 언덕을 올라가도 그 길인지 멀리서 예, 그건 일단 가봐야 알겠습니다. 전 저 길인 줄 알았는데 저 산에 있는 중턱에 있는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가 예. 기장 해안로대가 있습니다. 예, 기장이라 되었기 때문에 예, 기장까지는 해안로대이기 때문에 예, 가봅니다. 올라가 봅니다. 아, 저 그거네요. 배네, 배. 요또네. 조그만 거에 번호 붙여놨네요. 오리 모양. 아, 여긴 좀 업을 안 합니다. 업을 안 하고요. 저 옆에 갈매길입니다. 전번에 저길 따라갔죠. 자, 위로 올라가는 거 봐. 이 길이 맞습니다, 지금. 위에 올라간 차 댕기는 길은 여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여쭤보는 그게 차 댕기는 저길 이렇게 지정하셨거든요. 예. 아, 요또입니다. 네, 요또. 예. 아, 여 공룡입니다. 공룡 유럽 주차장 일어났습니다. 예, 공룡. 예, 공룡 유럽 주차장 일어났습니다. 아, 여기에. 요 전부 단지, 아, 요것만 긴지? 일단. 아, 요는 지금 그겁니다. 자, 요도 같은 그런 거, 이제. 캠핑, 예, 캠핑, 예, 요트 같은 그런 거. 예, 이제 저 바다까지 요트 탈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제 요트 관련, 예, 그, 업체입니다. 업체고, 아마 저 앞으로입니다. 주차장은 저 앞으로입니다. 예, 공유 주차장 저 앞으로입니다. 아, 이제 올라갑니다, 저는. 아, 예, 수상 스키, 예. 수상, 뭐 하여튼, 뭐, 예, 예. 이건 전부 다, 예, 배어들이 새 겁니다. 깨끗합니다. 예, 깨끗합니다. 입니다. 자, 지금 배 한 대 딱 대기하고 있고, 이제 다른 거는 자, 뭐 수상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자, 멀리서 그 길 맞습니다. 여기 바라봤을 때. 그래, 여기 이제 쭉 연결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올라가 봅니다. 자, 차가 오니까, 이제, 이제 확실한 거는, 이 군부대 뒤로 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이제 항리가, 다, 좀, 항리 좀 있어야 됩니다. 항리 좀 있으면 항리 나옵니다. 그, 팔각정도 있고, 아, 예, 여기 아닙니다. 여기 말고 또 앞밖에 가면 또 팔각정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기도 예, 정상에, 예, 팔각정, 쉼터. 이건 뭐 전망대라기보다는 쉼터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기운동 유튜브입니다. 오늘 기장까지 걸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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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예. 그 항리는 저 건너간 항리입니다. 지금 저 지나야 됩니다. 저 어제 이제 저 차가, 아, 저 배가 바지 서니까 뭐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저기 있다가 이제 밖으로 그 바다 중앙에 있습니다. 바다 중앙인데 배가 끌고 나간 거지. 저 보니 옆에 그 끌고 나간 겁니다. 바지선 옆에 배가. 바지선 자체에는 동력이 없거든요. 무슨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무슨 공사를 하지? 그 전망대 공사를 하시나? 여기까지. 하여튼, 예, 바지선. 어, 이 오른편에 뭐, 야, 외딴 동네처럼 딱, 뭐, 제가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예. 아, 예, 그렇지, 그렇지. 산불 감지 초소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컨테이너 같은 거 두고, 예, 일단 그 공공, 그, 저, 건물입니다. 공공. 예. 여기 산불 감지 초소 있고요. 무슨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딱 길을 막고 있네요. 지금 이 산에. 예, 접근금지 위험이라서 막고 있습니다.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래 막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가면 항리가 나옵니다. 항리 해변. 저는 지금 대변 방향으로 가는 자, 이거 저 해안도로인데요.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까지 난 게 아니다. 예, 난 게 아니고 중간에 끊어진다 이제 이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월전도 있고 죽전도 있는데 이제 정확한 위치하고 명칭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모르고, 또 현재 제 손바닥에 지도는 없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거 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가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본데 낮으로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이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길 따라 걸어갑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기장역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요. 기장역 일광에서 기장역 가는 그 동해선 그 거리보다는 제가 더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빙빙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장에서 오시리아역 거쳐서 송정까지는 그것도 꽤 깁니다. 근데 오시리아하고 송정 가까워요. 예, 그래서 두 개역 거리인데 뭐 한 개 반만 한 개 반 정도 잡고, 예, 그렇게 여기서는 그까지 이제 지금 이 날씨에, 예, 걸어가 힘듭니다. 예, 뭐 저 한 10시 정도 됐으면 출발하면 가능해요. 예, 이제 가능한데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일광에서 그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길을 알아야 그것도. 아, 길이 어디를 났구나 알아, 길을 확실히 알아야 이제 그게 또 장기간 그게 됩니다. 극기 운동이 됩니다. 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는데 흡입해 버리면 더 이제 체력이 소진돼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되고 이제 길을 확실히 알 때 이제 그래 도는 거. 전번에 제가 이제 오산 종주할 때도 그 성악산에서 그 성악산에서 그 저 영광, 아, 성악산에서 구둑산하고, 시악산, 그렇지. 구둑산, 이 항리 마을입니다. 항리 폭우, 항리 마을이고, 요즘 항리라고 합니다. 평온하다고 합니다. 학은 길하고 평온하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항리라고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항리. 악천은 평온하다, 이 말입니다. 예. 전번에 여기서도 빙 둘러갔죠. 여기서도 왜냐하면 항리는 밑으로 요 개인 주택이 되다 보니까 요 개인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단절돼서 그래서 지금 빙 둘러 그때도 요 올라갔었습니다. 둘러갔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해변이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둘러가면 조금 갈 수가 있어. 일부 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둘러간 거 바로 이 길 따라서 바로 직진한다 이 뜻입니다. 이 찻길을 따라서.
여기는 아마 이런 도로가 없을 거예요. 이제 찰길이, 찰길은 이제 가도 다 붙어 가야 됩니다. 예, 가능한, 지금 위험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인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인도가 있는 거고, 요 다음에는 그때 이제 가쪽으로 붙어서 올라왔었는데, 여기까지 확실히 인도 있고, 여기부터는 인도가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예, 길이 없어요. 저는 영광, 일광, 영농, 가수원이고, 여기 이제 길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차도인데 우리가 이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 지금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차도, 맞아요. 그때 이게 차들이 댕겼다고. 댕기더라고. 예. 자. 저기 호텔인가, 하여튼. 모텔인가 그랬습니다. 이보다 넓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황일 길이고, 올로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기 뭐고, 우리 길이 없습니다. 올로는 길이 없어요. 끝날 길이 없습니다. 밑으로만 있습니다, 지금. 올로 길이 못 봤는데, 없는데? 한번 올라가볼까. 길이 올로는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 이건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이상한데. 아까 좀 하여튼 지금 이 길 따라, 그때 이 길 따라 내려왔는데, 그때 뭐 차들이 막 달리있습니다. 달리는데. 거긴 보고 말버스가 일로 길이 이렇게 잡아 있네. 이 길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길이 좀 애매해요. 이 길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밑에 길이. 지금 저 길이 다 막혔다 그럽니다. 지금 길이 다 막혔답니다. 소방도로 일대에서도 일단 밖으로 저 나갑니다. 그럼 지금 해변가로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해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대변 죽전 걸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찻길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찻길이 안 보여요. 예, 길이 안 보이고, 이제 해변으로 가면 100% 불가능하고 막히고. 제가 막힌 군부대를 확인했었거든요. 주문주일에. 예. 지금 밖으로 나가봅니다. 밖으로 나가봅니다. 예, 지금. 일광에서 지금 절로 빠지는 길은 다 막혔더라고. 일로 어디로 가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지금 일로는 지금 다 막혔어요. 막혔고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큰 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길이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해적 일광 해적장 내려갑니다.
저쪽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야. 이거라. 바닥이 굉장히. 야, 그거 알아? 다시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완전 다 막혔어요. 길이 없습니다. 동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이리 산으로 이제 길이 나면 되는데, 길이 좀 없습니다. 예, 그 길이 없어요. 그럼 저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예, 큰 길로 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길이 안 났거든요, 여기에. 예, 길이 여기까지 다 끊어졌습니다, 길이. 예, 길이 다 끊어졌어요. 영남 가수원 됐고요. 예, 끊어졌습니다. 이쪽에, 예, 뭐, 산으로 가는 거기는 이제 요, 개인 부지거든요. 일단 저는 밖으로 나갑니다. 일반 해수욕장으로 나갑니다. 해수욕장에서 그냥 직진해 갖고 왼쪽으로 길 따라 빠질 겁니다. 지금 그 요 바닷길로 요 하여튼 이 주변으로 간 자체가 없다면 전번에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요 가갖고 항리 가서도 항리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철망으로 막힌 데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이제 그분도 말씀하시죠. 쫙 밖으로 막, 그분도 어디로 나가는 건 모른다 하시더라고. 예, 대변 이런 쪽에. 예, 모른다 그러셨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길이 지금. 예, 이 길로 지금 간 자체가, 일로 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 그냥 빠져나가던데, 이상하게 옆에 쑥쑥 달리던데, 차들이. 아, 희한하네.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아니, 달리더라고. 아. 그 안으로 달렸는데, 분명히. 이게 이게 달렸어요. 이게 있잖아. 아, 그거 희한하네. 일단 오늘은 그럼 제가. 아,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도 없고, 지도 지금 저기 일광역에 있던데, 예, 지도도 없고, 아, 그 달리는데, 글로. 아, 그러면 저 건너편 잠깐 말씀하신 그 말이 틀리네, 처음에. 어쩌지 빠진다 그랬는데. 일단 없는 거로 보고 일단 가서 큰 길로 가서 죽전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 죽전이나 그게 월전이나 그 가보면은 기장에서 그러니까 대변 월전 골로입니다. 골로 빠지는데 기장이 내려서 가면 거기 더 빠른데 일단 여기 왔으니까 지금 이제 시간 좀 있으니까 오후에 일단 제가 큰 길로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요 밖으로 나가서, 예, 큰 길로 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 나가보면, 예, 뭐, 예,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제 일광 해수욕장 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광 해수욕장으로 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제 있는 거기 뭐냐 하면, 그 월전, 죽전 이런 데입니다. 대변은 또 더 밑에고 월전, 죽전 이런 데입니다. 그 해변 따라 살살살 와 보면은 그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건너선 대변까지는 못 가고 죽전까지는 간다 그랬거든요. 길이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산길 같은 거 하여튼 그 농장이 있었어요. 바로 농장이 당 받고 있습니다. 막아봤습니다. 이거 지금. 예, 그리고 밑으로는 가운데 길이 막혔고, 군부대가 있고, 예.
텐트 스키. 배가 전번에 것보다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저 느낌에. 전번에 건 흐름했는데, 이번에 건 좀 깨끗한데, 그럼 배가 그동안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저 배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그때는 좀 흐름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깨끗한데, 배가. 예, 지금, 희한하네. 그, 저는 완전 날아갔어요, 그때는. 저 크기는 비슷했고, 예. 그 바지선 같은 건데, 예, 바지선. 근데 저거는 지금, 옆에 이제 어선이, 저 배가 이렇게 끌어주거든요. 끌어주니까 이제 살 나가는 거고, 예, 살 나가는 거거든요. 예, 배가 살 끄는 건데, 그때는 굉장히 그 낡았는 배였는데, 펜트, 예, 도색이. 오늘은 좀 그런데 좀 깨끗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도로가 지금 빙 둘러가는 길도 그때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길도 아닌 건 아까 사모님 말씀하시는 길을 보니까 이 동네 길을 보니까 그 가봐야 소방도로다 이야기고 예, 그 말씀이었고요. 제가 전문주의로 했을 때 그 그거 스핑보드 하시는 그분도 그리고 그 앞에 저 안에 들어가서 그 항리 그 안으로 이제 그 가봤습니다. 막힌 데 딱 물어보니까 철망 막천한테 그냥 가봐라 하더라고. 가보니까 군부대가 나오더라고. 예,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럼 일단 무조건 요 해수욕장 나오면 이제 바깥 쪽으로 나는 길 따라 나갑니다. 저는 나가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거지. 요 이제 이 산 넘어서 저 뒤로 가는 거지요. 제가 거기 따라 가는 겁니다. 예, 뭐 할 수 없습니다. 안 돼도 뭐 가고, 뭐 없으면 하지 못 파는 거고, 뭐.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저 트랙터가 그 요토 나라는 겁니다. 아? 요토 나라는 거, 예, 요토 올리네요. 요토 올리고 있습니다. 요토 저를 올립니다. 예, 저 밑에도 받쳐갖고 예, 저를 올립니다. 요토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삶이를 놓고 예, 요토 저를 올립니다. 그 밑에 다에 그걸 싹 빼내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일일이 못 들어 올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예, 살살 밀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여기도 좀 길이 좀 없습니다.
저 앞으로 길 끝에 하나 보입니다. 예. 저는 일광해수욕장을 지금 그 옆에 있는 길 따라 걷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 저 앞에 길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저길 따라 제가 나가는 겁니다. 길 따라 좀 일단 저 여박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저 왼쪽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이제 여기를 일광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저에서 제가 고민을 했으면 절로 가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안 되겠다 싶어요. 예. 이렇게 이제 저 안에 이제 여기 이 차가 예. 일로 들어오고 절로는 빠진 차가 없네요. 저쪽으로 자 길 건너 가보겠습니다. 네. 길 건너 가보겠습니다. 기상 아 저울로 예 저울로 차 갑니다. 가고 있네.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장해안로 기장해안로 다 기장해안로 해놨는데 예, 혼동됩니다. 예, 337, 338 기장해안로 저도 기장해안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예, 예, 착각했습니다. 아 저는 아, 저것도 기장해안로 맞긴 맞네요. 왜 이것도? 아, 이거. 길, 주차장. 아, 이거 뭔가 모르겠네. 아, 이것도 좀 어떻게 막히겠는데, 가봐야. 인력길에 놨습니다. 아, 이 길도 못 믿겠네요, 지금. 이 길도 못 믿겠어. 일단 제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길도 지금 짧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어디가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저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여튼 저기에 지금 기장군청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장군, 요,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이래 해설해 놨습니다. 임낭, 예, 임낭 가고, 울산 임낭. 예, 임낭 가고.
자, 기장골정 표시된 데 있습니다. 저길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기장, 예, 부장, 기장골정 되어 있습니다. 예, 기장군 앞에 기장역이 있습니다. 해운대, 예, 해운대 기장골정. 그리고 해남인데, 예, 이 길로, 이 길, 길이, 예, 길이 아닌 것 같고, 예. 아, 여기 이 길이네요. 왼편 요 길입니다. 이 기장 요 딱 들어올 때 해수욕장 요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길로 가면 기장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전 요 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 아, 저 큰 길이에요. 큰 길이죠. 예, 큰 길을. 오늘은 그냥 전상마 이거 큰 도로변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광에서 기장까지, 예, 기장군, 예. 괜히 그 전에 종교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종교부지를 이제 간통 못한다. 아마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종교부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예, 그 전부 다, 그 신앙촌, 예, 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 이야기가, 어쩌면 누가 또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큰 길입니다. 큰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저게. 기장 다음 일강입니다. 바닷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요 산 자체를 아마 그 신앙촌 산인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산이, 앞에, 왼편에 산이. 그러니까 그걸 못 뚫고 가니까. 근데 군부대는 겨우 이제 봐줬지만도, 쉽게 말하면 이제 들렀던 그런 건 못 낸다, 이 말이죠. 일강 도서관. 아, 여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제 기장해수욕장 탑입니다. 예, 기장해수욕장. 예, 일광, 일광해수욕장.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관문이죠. 요가. 요 입구 같아요. 요거 삼성 마을입니다. 삼성 할 때. 성자가 맞는 거 모르겠는데, 별성자? 예, 삼성. 예, 삼성 마을. 자, 이 길로 제가 걸어갑니다. 예, 도서관 일광. 일광 도서관입니다. 아, 예, 산 밑에 있습니다. 저 산 자체가 지금 신앙촌하고 뭐 관계되는 것 같아요. 예, 저 산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연결이 저 다 돼 있어요. 예, 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동일보감 한천수 이래 갖고 지리산 한천수 이래 갖고. 무슨 물인 것 같습니다. 물. 한천수. 물. 물인 것 같습니다. 이 물. 지리산을 마신다. 한천수라고. 이 물. 물 공장이 같습니다. 예, 한천수.
괜찮습니다. 저는 일광 해수욕장, 연평 일광 해수욕장이고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로. 와서 보니까, 저거 앉아. 막 돌아다니 보니까. 하여튼, 젊을 땐 진짜 못 돌아다닐 정도의 그런 제가 양입니다. 물량이. 젊은 사람들, 직장 입고 하면 못 때려다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제 자고 나면 또 걷고 가면 이러고 앉아있고 온 거죠. 그럼 이게 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 안 산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아니 이제 일광각 사이에 여러 도로변이라도 뭐 부동산이 있으니까 좀 덜 불안하다 할까요? 그런 거 있어요. 부동산으로 있으니까. 자, 이제 걸어가 봅니다. 이 산 줄거리가 크게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바닷가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둘러가는 거지, 지금. 예, 큰 도로 따리 둘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냐면은, 그 항리 다음에, 항리까지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죽전 아니면 월전, 이런 데로 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가보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큰 도로변에서 요 삼성 마을 입구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지났습니다. 삼성 마을 입구까지. 예,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삼성 마을 입구까지.